거점을 빼앗겼다. 앞으로 5분.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더 빨리 줄 서라고 해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린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물티마하 CCCX에 대한 특성 추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 두 버전 찾고 있어요. 그거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. 첫 번째 버전은 이런 버전이요. Model 8 Red, 정밀 조준 탄약,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속성은 여러 가지 좋아요. 동작 힘듦 감소는 패드 유저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기마 유저들이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. 아마 빠른 무장, 연명, 아니면 살육의 바람, 이거 다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연명 제일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거는 강철 소나기인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사거리 버전이에요. 보시다시피 거의 24m가 되어요. 이 버전으로는 자동 소총 상대할 수 있어요.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그거는 특히 기마 유저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전 아직 이런 버전이 없어서 패드로는 이런 낮은 안정성 제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의심스럽습니다. 다른 버전은 당연히 사회상 탄천 버전이에요. 중요한 것은 사회상 탄천 있으면 연명까지 있으면 안 돼요. 왜냐면 연명이 있으면 저치한 다음에 탄약을 채우게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재장전 할 수 없어요. 그리고 사회상 탄천 작동하려고 재장전 해야 하죠. 그래서 살육의 바람 이 조합이 참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당력이 빠른 무장 항상 좋아요. 그리고 사거리 걸작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간단한 영상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. 이런 간단한 영상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바이.